바닥 분석주 중에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이 있습니다. 전체 상장돼 있는 1,900개 종목에서 오늘 상한가 종목은 딱 하나이죠. 한일 사료입니다. 한일 사료. 자, 한일 사료를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230%의 수익률이 터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저를 만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한일 사료 시황 분석 자료 그리고 재무 차트 분석을 들어가기 이전에 잠시 여러분들이 한 2, 3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 카페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투자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떻게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바꿔드리는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의 실전 투자 수익률이고요. 이거는 현금으로 매수 들어간 거고, 여기는 융자라고 돼 있죠. 다 1000%대, 800%, 900%의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고요. 자, 주식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자, 주식은 돈 갖고 돈을 버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사기꾼들을 만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말아먹는 곳이다. 주식시장은 돈 갖고 돈을 먹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만나면 여러분들 인생이 쪽박을 차게 되는데요. 자, 이 CF를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한번 꼭 보시고요. 자, 잠시 30초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주식은요, 두 가지 투자 습관이 있죠. 자, 전업 투자. 이거는 전업 투자입니다. 저한테 전업 전문적으로 나는 주식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직업을 삼으실 분은 꼭 배우셔야 됩니다. 저한테 전업 투자 교육을 받으시면 100만 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꿈의 수익률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될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들어오셔서 보십시오. 자, 그러면 직장인들은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직장인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싸고 좋은 종목, 그 다음에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을 제가 싹쓸이 바닥에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완전 바닥에서 상승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주포랑 작전세력과 똑같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몇백 프로 이런 급등하는 종목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내려와 자 뭐야 방문하셔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붉은 태양 주식 수익률 접니다. 자, 아래에 보여드렸던 그 수익률이 바로 제가 추천하는 종목,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매수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자, 이제 한일 사료는 저희 카페에서 1,200원에 완전 바닥이죠. 여기가 1,120원이니까 자, 요 구간에 여기에서 바닥에서 1,2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너희들 매수 땡겨놓고 앉아가지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이 종목이 200%든 300%든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다. 이 종목은 제가 1차 꼭지 목표가를 250% 정도를 잡았는데요. 250%에서 정확히 때려 맞고 6개월 동안 하락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230% 지금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종목이 왜 바닥에서 1,200원을 찍고 올라가는가?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 자, 한일 사료의 잠재 자산을 보면 여기가 바닥이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몇만 원만 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잠재 자산을 전 종목에 대한 잠재 자산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선택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정보료는 몇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아끼지 마십시오. 자, 한일 사료 고점에 물려가지고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매물벽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지금 강력하게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강력한 매물벽이고 여기 또 하나 아주 강력한 매물벽입니다. 그리고 요때에 약 2,900원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향방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1,000원에서 4,000원대까지 올라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몇 푼 먹으려고 들어갈 이유는 지금 없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려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안전하게 매수를 해놓고 물량을 주포랑 작전세력과랑 똑같이 바닥에서 매수를 땡겨놓고 앉아가지고 이런 구간에 팔아먹는 구간이지, 이거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패가망신을 하실 수가 있고 자금이 다 묶여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강하게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해도 각 구간 구간마다 매물벽이 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황 분석 드리는 걸 그러면 도대체 뭐 당신이 진짜로 그 정도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믿을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을 여러분들이 내리셔야죠. 자, 여기 오셔서 한일 사료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제가 2015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2015년도에 상한가 40%, 67%, 88%, 145%, 이게 2016년도 9월달입니다. 자, 한일 사료가 오늘 강한 반등을 주면서 상한가 쳤습니다. 바닥 분석가 1230원, 145% 수익 중입니다. 자, 보시면 한일 사료 주가 예측 정보 해가지고 차트 이렇게 분석 시황 나오고요. 여기 바닥 분석가 1230원. 자, 29% 상승 후 하락장입니다. 조정을 마무리하고 생명선을 안착하면 홀딩 하십시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88% 수익 중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245% 수익이 났네요. 자, 강한 반등이 와서 245% 수익이 왔습니다. 조정이 와도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 종목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이거 뭐 사기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게 본문입니다. 자, 한일사료 주가 예측 정보, 이게 본문이에요. 자, 본문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아까제 자, 분석 의견 들었던 거 1230원에 29% 상승 후 하락장입니다. 똑같이 나오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대박 인생을 사시게 되는 겁니다. 자,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매물이 첩첩이 산중이다. 굳이 위험부담을 안고 매수할 시기는 아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대박 인생을 사시게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